방송에서 제공한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도 역시나 목요일 여러분 찾아왔죠. 자, 이제 내일 하루 한 거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8년 마지막 거래만을 남겨두고 있는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짓는 건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내일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마지막 거래일이니만큼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나 오늘 배당기를 기준으로는 꽤나 선망의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줄지 오늘도 우리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고 도움되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문자 별톡방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받을 거고요. 전화 02-333-2611번, 2112번으로 두 가지 전화로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권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때 톡스타 별톡방 여섯 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무료로 어떤 종목이든지 신청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시간이 8시 1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꽤 버텨줬기 때문에 가진 종목들에 대한 고민 많이들 주실 것 같아요. 빠르게 전화문자 골똑방에서 연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톡스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분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지 모든 투자를 한눈 톡스타 이용 방법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주입 끝! 언제 어디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하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박노주 스타, 그리고 임주아 스타, 그리고 정석 스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스타분들에게 오늘도 전화 문자 톡방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 물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543님께서 박노주 스타 선택했고요. 종목은 기아차 28,500원에 20%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해요 라고 했네요. 스타님 연결해 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아차가 좀 빠졌네요. 네네. 그래도 손실은 아니신데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사실상 이 증시가 이러한 폭락장에서 아무래도 뭐 저번 주에 제가 뭐 예견했던 바와 같이 그게 또 한 차례 국내 피지수 빠졌는데요. 일단 그 가운데서 사실상 현대나 기아차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기아차나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좀 러시아에서 신흥장을 좀 구축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0만 대 정도 판매 돌파가 예상이 되고요. 사실상 그동안에 이 관세 부과 때문에 좀 쭉 빠졌었다가, 사실상 다시 바닥 찍고, 쌍바닥을 준 다음에,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3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바닥을 좀 벗어난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 11월, 12월 달에 도리어 그 장세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일단은 그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을 봤었을 때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거의 근 한 달간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지금 일단 끌어오고 있는 장세고요. 그 다음에 기관 스크리 매수 좀 해주고 있습니다. 순매수세 꾸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28,500원 뭐 매수가격이 좋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12월 20일부터 눌림목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상승한 뒤에 적정한 눌림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장을 좀 그려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보시면은 3만
4,500원 정도, 14,500원 정도 목표가로 좀 단기 목표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2018년 1월 달이나 그리고 9월 정도에 중기 고점이 35,5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500원에서 35,500원 부근대에서 한번 밀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지금 그 120주 이평선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중기 고점을 단번에 벗어날 수 없고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만약에 이 120주 이평선을 금요일 날 돌파해서 마감한다면은 그 36,000원대를 벗어나면서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대신 지수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목표가를 좀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기아차로 함께 해봤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바로 읽어볼게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37분께서 조영석 스타업으로 한국내화 남겨주셨고요. 1540원에 70%입니다. 갑자기 빠져서 매도를 못했는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스타님? 네. 네, 손실 중이신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네, 장중에 심지어 수가 회복도 하셨는데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장도 오를까요? 예,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제 남북 경영권의 광물 관련된 자원주에 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일 5,500원대 이상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지만 그 부분들이 좀 마지막에 밀리면서 장중 5,310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는 세력적인 부분들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조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40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순위, 매수가 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렸던 모습이 조금 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5,000원대의 지지라인을 강력하게 지금 지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5,500원대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000원대 매수가 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랬다면 한 6,000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6,000원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6,0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내화 5,500원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목가 1차 목표가 6,000원 세워드리니까요.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사람 가겠습니다. 문자로 갈 건데요. 8754님께서 박노주 스탑으로 LG하우시스 매수를 했습니다. 57,000원에 10% 보유 중인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님도 차트를 봤을 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계속 보여도 될까요? 네, LG 하우스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좀 상승을 그려준 게 상기 신도시 그 발표 수혜감 때문에 뭐 이 서울 홈데코나 뭐 현대 리바트 같은 그 모델링이나 뭐 이렇게 인테리어 섹터들이 지금 같이 좀 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봤었을 때 일단은 상승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근대죠. 지금 연일 지금 한 5일 동안에 58,000원 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근대 저항대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좀 돌파를 좀 오늘 지수가 그래도 크게 미국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배당일 영향으로 그렇게 크게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밀렸는데 사실 여기서 돌아 있었으면은 그 윗부분 뭐 한 61,000원대 정도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더 하락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급을 좀 봤었을 때 수급 괜찮아요. 수급은 뭐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수급 쪽은 괜찮은데 사실상 좀 이제 그 수급에 대한 그 양이 좀 약간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58,1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또 나오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사실상이 12월 20일 이 거래량보다는 좀 더 크게 나와야 일단은 상승 돌파가 가능한데 또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를 봤었을 때도 지금 20주 이평선 지금 6만 원 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57,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57,5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57,500원과 58,000 사이가 왔었을 때는 사실상 지금 미국 지수가 과대 낙폭에 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왔다 다시 꺾여야 되고, 그러면 국내도 사실 다시 좀 꺼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7,000원과 58,000원 그 부근대에서 그냥 약대 수익을 단기 수익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엘지아웃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수익을 노려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57,5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 약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대겠습니다. 네패스 인베스터 앞으로 7359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14,000원에 50%입니다. 계속 보여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2016년 7월에 목표가 9,300원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2018년 2 뒤죠. 12월에 9,400원. 2016년 7월에 묶어 나온 가격에 현재 도달이 있습니다. 그 현재가 9,430원인데요. 현재 연결 재무로 적정 가격을 계산을 해보니 8,272원이 적정가. 그다음에 개별 재무 지표로 계산을 해보니까 9,214원. 현재 가격 9,400원에 비해 한 2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거의 근접한 가격인데 2차 전지향 리드탭 생산율이 지금 현재 3.3% 비중밖에 안 되지만 이런 성장축 세우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을 한 25배수 정도 주고 기존 사업군을 한 9배 정도 줘서 평균 13.5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2019년 컨센서스 적용해서 목표주가 상으로 된 12,000원 정도, 12,500원 정도가 현재 목표가로 기준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해, 1년 내내 12,200원에서 13,900원 사이를 계속해서 박건으로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가격에서 12,000원 돌파했을 때 분할매도 하셨다가 또 지수 빠지면서 조금 하향 조정면 밑에서 사서 단타를 하는 시고 이 큰 박산 조금 저점 매수 12,000원 넘으면 조금 매도 분할 시작하는 식으로 내년 한 해 매매를 좀 트레이딩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종가 9,330원에서 막아는 모습인데요. 1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분할매도 좀 대응해 나가자라는 인베스터의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3746님께서 방주 스타업으로 문자 주셨고요. 종 볼까요? 셀리버리 22,300원에 40%입니다. 3만원대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익숙한 종목은 아닌데 네네네. 오늘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목표가 3만 원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스타님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그 뭐 11월 초에 상장된 일단은 뭐 업체인데요. 지금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일단은 뭐 그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일단은 수출에 대해서 일단 영위하는 업체인데. 사실상 지금 그 JP모건 그 헬스케어 커런스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실상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 종제 상장이 됐었을 때 사실상 그날 상장된 그날하고 다음 날 한 3일 정도에 쭉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그 뒤에 한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을 해서 그 첫째 날 부근 때 일단 뭐 시가나 종가 부근을 돌파를 해서 난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크게 다시 상승을 할 여력이 있는데 쭉 빠졌거든요. 쭉 빠지는 종목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12월 달 등이 올랐다 다시 빠졌습니다. 사실상 12월 달에 큰 폭으로 미국 지수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3만 원을 목표로 보시는데 3만 원이 좀 사실상 지금 밑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큰 목표가로 보이잖아요. 만약에 3만 원대를 목표가로 보시면은 사실상 더 고 가야죠. 지금 고점을 쳤던 그 고가가 33,950원이에요. 3만 원대 가면 이 고가 33,950원도 그냥 돌파합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원대가 가면
도로에서 팔지 말고요. 도로 홀딩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위치에서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거 중요하냐면 일단 일봉을 썼을 때 24,000원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종가로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21 이평선이 심리선이고 매물선이기 때문에 이 21 이평선상을 일단은 뛰어 넘어가야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고점이 28,000원 선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파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3만원 선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는 홀딩이죠. 여기서부터는 매물이 다 소화되기 때문에 도리어 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가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때 무조건 이슈가 나와야죠. 그냥은 안 올라가요.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이슈가 나와야 되고 부채화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24,000원을 돌파해서 종가가 마감이 되냐, 21 이평선을 돌파해서 마감이 되냐, 이걸 일단은 이슈로 보시고 일단 목표가, 단기 목표가 28,500원 정도를 보시고 10만원 선 가면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단기 목표가 세워드렸네요. 28,500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톡방에 올려주신 글 볼게요. 해피해피님께서 조영석 스타업으로 넷마블 남겨주셨고요. 145,300원에 40% 실고 계시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스타님. 네. 네, 연내 좀 신작이 많이 나올 거라는 소리 있던데, 예, 연초에는 갈 수 있을까요? 예,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방학 특으로 인해서 이거 얼마 전까지 게임주가 좀 급격하게 좀 밖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블레이크 소울 레볼루션에 관련된 평가가 이베스트 투자권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면서 주가를 밖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자리가 145,3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145,3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아마 8월 달에 급락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물리고 이게 계속 내려왔던 부분들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블렌드 소울의 그 레볼루션에 대한 어떤 매출의 증감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이 10만대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 차트 위에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꼬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11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있다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상승 예측 지표가 오늘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력 매집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무리는 상황이긴 하시지만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11만 6천 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11만 6자리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점인 13만 원을 보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14만 원대까지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손실률이 좀 줄어들었을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하신 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지 비중 축소하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가겠습니다. 박노주 스타프로 키님께서 별톡방에 대표님 물어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53,0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그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은 우리 키트님께서 손절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래 들고 오셨군요. 네. 그래도 좀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최대 좀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손절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동안에 좀 매수가가 안 좋았 거죠. 사실 매수가가 너무 위어 지금 일단은 매수를 해서 일단 타이밍이 좀 좋았는데 지금 일단은 그 뭐 단기적으로 바닥은 뭐 찍고 일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국내 1위 그 포유 업체인데 뭐 2차 전지 섹터 그래서 뭐 코스모 신소재나 뭐 삼성 SDI 뭐 2차 전지 이 섹터가 약간의 이슈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서 그 전기
그 자동차 배출 그 CO2 이제 업체가 이제 좀 확정이 됨에 따라서 이슈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 1월에 중국에서 이제 그 전기차 그 판매제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또 차후에도 좀 약간 그 호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또 중요한 거는 수급인데 수급을 봤었을 때 지금 외인하고 그 다음에 기관 주도로 지금 기관이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7거래일 지금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관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 일단 쌍끌이 순매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외인 쪽에서도 기관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수급에 동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상 여기인데요. 이 그 20일 이평선 10년 여기를 지금 20일 강하게 뚫어졌습니다. 뚫어주고 거래량 동반해주고 여기서 다시 깨지 않고 내려갔다는 거. 깨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상승이 필요한데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을 봤었을 때도 지금 주봉에서도 지금 5주 이평선을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올라가면 다음 이제 타기 목표가라고 볼 수 있는 게 42,000대 부근입니다. 42,000원대 42,300원 정도 이 부근대인데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다음 목표가는 대적으로 45,000원과 그다음에 46,50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중기 20주 이평 내려오면서 여기 부근대가 이 부근대가 이제 중립점이 될 확률이 높은데 여기 끼고 올라가면 이제 사실상 5만 원대를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위에 단기 고점과 중기 고점 저항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후에 좀 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좀 그건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홀딩을 하셔야 홀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지 머티리얼즈 우리 키티님도 좀 다행일 것 같아요. 가슴을 쓸어 내리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보유하고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들고 가시면서 추가적 고민 생기실 때마다 톡스타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혹은 박노수 스타일 톡방에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신신제약 안다현님께서 임주화 스타업으로 9,100원에 40% 매수했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신신제약이 연초에는 그 치매 패치 관련된 테마에 엮이면서 주가가 14,000원까지 뛰어갔었습니다. 신제약이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그 약품이 뭐냐면 테이프에 피부에 붙이면 약효 성분이 피부에 침투가 되고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 보내는 약물 투여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신파스 아니면 뭐 피부에 붙이는 치료제들 그런 테이프 종류들이 회사에 주로 판매되는 매출들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63억에서 151억으로 좀 한 1억 정도 증가는 했는데 순이익이 전년 동 대비 42%나 줄면서 주가가 하반기에 8,000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세 정도 되시는 회장님 지분이 한 25%고 각 5명이 분할을 해서 직을 좀 갖고 있는데 4위가 최근에 경영 전에 교체가 돼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는데 그 치매 패치를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여건을 좀 살펴보니까 연구개발비를 한 7억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내년 하반기에 세종시로 공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소 문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안산 공장을 파고 다른 동네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들이 한 1년 정도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 그 목표가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연결 재무 뭐 개별 재무로 매출 나오는 게 뭐 4억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상에서 치매 패치 얘기가 나오게 되면 8,100원까지 고점이 도달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 가기가 좀 어려울 것 보여서 본의 아니게 본의 의지와는 다르게 좀 장기 트레이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하반기에 공장 연하고 공장이 다 완공돼서 매출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내년 하반기가 좀 지나야 좀
9,1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주아스타와 함께 신신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갈 건데요. 별톡방에 길버튼님이 올려주신 종목 볼게요. HLB 조영석 스타프로 98,900원에 20%입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좀 매수가가 높으신데. 예, 그렇죠. 수급도 좀 좋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외국인들의 그 매도량이 많이 출현되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꼬이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HLB도 마찬가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전체적인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장 후반 기관과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막판 많이 올라왔었고 오늘 장 초반 시작할 때 갭으로 올라갔던 그 부분들이 오늘 장 후반 들어서 밀리면서 다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현재 그 98,900원에 압도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잠깐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전일 많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금일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수급이 조금 꼬여있는 모습, 그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세력적인 부분들, 세력 매집선들이 아직까지 이 차트 위에 형성되는 모습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땐 오늘 그 좀 수급의 부분에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매수가가 조금 높이는 상황이긴 하시지만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초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에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한 번 더 이슈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HL 같은 경우는 내년도 현재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정도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98,000원까지 가는 부분들은 조금 쉽진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82,0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게 되면서 다시 82,000원 회복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82,000원 자리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다음에 이제 96,000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 좀 더 이제 다음 달 초에 있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바이오직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부분들이 9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했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는 부분들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 매수감까지 회복은 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시면서 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조금 더 눈여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약바이오주 다른 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6437님께서 강노주 스타프로 기업은행 남겨주셨고요. 15,000원에 20%입니다. 매수가까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배 때문에 오늘 은행주도 좀 많이 빠졌는데 내일도 밀릴 네. 가능성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사실 배당락일이라서 은행주들 다 좀 빠졌는데 기업은행이 좀 더 빠졌습니다. 뭐 6%대? 거의 비슷합니다. 신한지주도 뭐 6%대라서 거의 비슷하게 빠졌고요. 일단 그 눈여겨봐야 되는 건 실상 지금 그 수급에서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좀 악재면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수급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그 개인은 순매수로 좀 가고 있고, 외인하고 기관에서 지금 그 연속 3거래일 동안 지금 계속 외국인 기관 지금 순매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가 사실 좀 무너지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이 14,200원대가 지금 그 무너져서 끝나서, 사실상 이게 지금 그 지지대가 좀, 약간 무너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내려가는 선상이, 13,500원대까지도 좀 하락할 수가 있고요.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사실 이 박스권이거든요. 사실 은행주 같은 굉장히 박스권들이 그 좀 기간이 긴 기간 박스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시점이 심이라는 거죠.
지수가 지금 미국 지수가 지금 대 낙폭으로 인해서 반등을 줬지만 국내에도 선방을 잘 했지만 사실상 다시 이제 미국화가 빠지는 현상으로 가면은 통해 하락 반응으로 가면 국내도 여태까지는 방어를 잘 했지만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에 이기는 장사 없다고요. 그대로 지금 12,500원까지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지수 쪽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15,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빠진다면 지금 크게 박스를 봤었을 때 12,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았었을 때는 지금 그래도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올라왔었을 때 15,000원대까지 기다리다가 만약에 매도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오면 또 손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4,500원 정도까지 갔었을 때 분할로 이 구간부터 좀 손절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500원 뭐 만약에 그 반등하면 이 부분 때부터 분할해서 손절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다시 내면 되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은행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기에는 너무나 리스크 크기 때문에 14,500원까지 등시 분할 매도로 대응하라는 박노주 스타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크게 뜨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채무 이행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모라토리엄, 2번 시모지엄, 3번 프리미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모르게 하시는 분들은 또 잠시만 기다리시면 2부에서 아주 쉽게 힌트도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맞추시는 분들에게는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다섯 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같이 힘든 시장 그리고 이제 새해 2019년 맞이해서 퀴즈 주신 다음에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 건 8948님께서 우리 영석 스타 앞으로 썸에이지 게임 주도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1300원에 50%고요.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썸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딜 큰 폭으로 승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밀리면서 그 부분들의 여파로 오늘도 강보합 한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전일만큼은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테이지 같은 게임주,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24일 중국에서 이 파노라는 게임에 대한 심사가 되게 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이 이틀 만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적인 요소보다는 이 썸에이지 자체적인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와줘야 하는데 실제적인 이 썸에이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게임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이나 이 매출이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그게 흘러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썸에이지 같은 경우는 어제 14,180원까지 상승을 했었을 때 요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좀 필요했었는데 어제 그 매도 시기를 조금 놓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에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세력적인 부분들이 전일 26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승 지표적인 부분들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 세력적인 부분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1,000원대에 1,300원의 저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서 1,300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부분들은 다시 좀 시간이 조금 단기적인 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 부분 올라갔던 부분을 좀 반납했기 때문에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1,300원대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00원대가 회복이 되었을 때 썸에이지 부분은 조금 시장을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300원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이제 목표가는 1,550원을 보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0원에서 1,500원대 됐을 때 정리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1,300원대 매수가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추가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합니다. 네, 서페이지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별방에 올라온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맹꽁이님께서 박노주 스탑으로 보해양조 나누셨고요. 2055원을 3% 보유 중인데 매도하겠죠?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나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뭐 보해양조 같은 경우는 뭐 유시민 테마주고 한창재지가 황교안 테마주 뭐 등등 대표적인 정 테마주로서 지금 올라가는데 사실상 지금 올라가는 게 사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좀 올라가는 게 좀 웃긴 거죠. 예, 네, 사실상 지금 수급이 올라가는 건데. 보해양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지금 뭐 희망퇴직고 권고사직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모 조직 개편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지금 뭐 안 좋습니다. 2016년도에는 적자가 났다가 이제 겨우 작년에 2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냈다. 다시 적자로 지금 돌아서면서 적자가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상 줄 때 먹고 나와라. 예, 테마주 같은, 특히나 정치 테마주들은, 줄 때 먹고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미 거래량 좀 위에 터졌어요. 위에서, 지금 12월 17일 날, 일단 거래량이 위에서 터졌고요. 이제 그 위에 천정 거래량 터지면 당연히 이제 매물 그 뒤로 쏟아진다는 거죠. 위로 지금 계속적으로 잠깐 들었다가 다시 또 2,400원 찍고 좀 내려왔는데, 지금 오늘 이번에 다시 들었잖아요. 여기서 500원대 돌파 못하면 돌파 못하고 그대로 다시 위고 말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올랐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2,400원대 뭐 내일이 되겠죠. 내일 아마 2,400원대 부근대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도를 할 때 여기서 그때 장초반이 될 거예요. 장초반 때 튀어 올라가다 윗꼬리 말고 쭉 내려오면 시가를 시가를 이탈할 때, 매도해서 수익 거두고 나와요. 왜냐면, 고점이기 때문에, 월봉 보면은, 이미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2,200원대 밑에서, 더 밀려서 끝나면, 1월 달도 더 밀려요. 예, 이미 이제 이슈가 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테마로 올라가는 거니까, 내일 정도에 저는, 정리를 해서 수익, 거두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해양조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도 별톡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효섭님도 방금 전에 하이닉스 남겨주셨는데 접수해드릴게요. 효섭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둥그리 왕자님과 키버튼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따라 더 입신 민재님 감사드려요 하시고 길버튼님께서 구수하게 칭찬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둥그리 왕자님께서 우리 딸도 민재님처럼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임주아 스타님도 너무 예뻐요. 강수연처럼 인형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왕자님, 임주아 스타님도 참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 이런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일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를 보고 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이번에는 둥그라님의 종목을 봐드릴게요. 조영석 스타에게 연락 주시고요. 한화케미칼 남겨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말 봐드리고요. 21,600원에 20%입니다. 가다가 마네요. 언제쯤 몇 이상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수익 실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뉴욕과에 대한 어떤 이슈 내에서 지금 계속 좀 반등이 나오는 그리고 상승했던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유가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는 그런 테마에 섞여서 이제 석유와 관련된 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걸 좀 보게 됩니다. 특히 2만 원대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계속적인 저항대가 계속 타나고 있는 부분들 됩니다. 특히 7월, 6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까지 이 2만 1000원에 있었던 이 매물들이 주가 14,700원까지 하락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매도 근처를 올 때마다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출하되는 모습, 그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2만 천 원대 특히 어떤 모멘텀 갖고 치고 나가야 되는, 또 특히 수급이 돼서 나가야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현재로서는 힘이 조금 딸리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미칼 오늘 19,950원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인 수급적인 부분들 조금씩 세력적인 수급적인 부분들 올라오게 됩니다. 같이 이제 주가 같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지만 이 11,000대 이후부터는 이 부분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600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1,000원 정도, 특히 이제 21,000원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는 좀 물량을 좀 줄이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TDI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대기, 특히 전분기 뒤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거라는 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케미칼 같은 경우는 21,000원대 다시 이제 돌파하고 들어왔을 때 21,000원이 돌파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21,000원이 돌파가 됐을 때는 홀딩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21,000원이 돌파되지 못하고 거래량이 실리지 못했을 경우는 이 부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영석 스타와 함께 한화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게요. 9945님께 강노주 스탑으로 하나투어 67,000원 50%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주 상담이 들어오면 참 여행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뭐 거래하시는 분들 뭐 직업 있으셔서 좀 알겠지만 12월 30일 날 폐장일이니까 연휴 때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상 실적 그 뭐 쇼크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 좀 들어 올려주면서 그런 우려를 좀 약간 불식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권사에서 지금 포트를 내놓은 게 내년 일단 실적 자체가 올해보다 지금 영업이 전망치가 한 두 배 정도가 나올 거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래서 일단 수급 쪽에서도 기관에서 오늘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외인은 사실상 어제 오늘 지금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에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만약에 이 그 일봉 자체도 소리가 좀 많이 달렸으면은 사실상 좀 갸우뚱할 수 있었겠는데 오늘 윗골이 거의 없이 지금 거의 종가 고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수급과 일단은 그 관련해서 일단 봤었을 때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유봉에서도 지금 박스권을 형을 해놨는데. 일단은 67,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좀 충분히 뭐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라가면 주기적으로는 지금 67,000 뭐 한 500원대 정도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지금 단기적인 점이 67,500원 이 선상에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올렸다가 여기서 미끄러져서 다시 65,000원대까지 내려가면은 사실상 그 뒤에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62,800원 정도 이탈을 하면은 내려가는 게 57,500원까지도 지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탈 손절점은 아까 말씀드린 62,800원대 이탈 여부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올려 68,300원을 돌파해서 끝난다면 위로 중기적인 고점인 72,500원대도 일단은 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아모레퍼시픽으로 가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4477님께서 임주화 스탑으로 162,000원에 20%로 아모레퍼시픽 들고 있습니다. 매수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약수익권에 계신데요. 어디까지 좀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연결로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가 적정 가격이 12만 원, 그다음에 미래 목표 가격이 10만 3천 원, 그다음에 개별 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2,543 원. 현재 가격이 20만 9천 원이면 이미 많이 가 있는 거죠. 기관이 주는 목표가 20만 원이고 그 20만 원에 현재 도달이 돼 있습니다. 매수가가 16만 2천 원이시면은 기관이 매수하신 목표한 가격의 수익권이실 텐데 지금 기관이 보는 건 그겁니다. 이제 동남아와 이제 미주 쪽은 실기 고성장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목표가가 20만 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금리와 환율 부분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동남아는 경기가 좋을 수는 있지만 그 환율 부분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좀 성장은 더딜 수 있고 그다음에 미주 쪽은 고성장이 예상대로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분기가 비수기라서 실적 부진 그다음에 또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그 기대치가 크게 낮았으니까 실적이 회복됐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나오는데요. 해외 매출의 70% 차지하는 중국 매출 증가율이 10% 정도로 보면서 지금 추가로 곧 더 높은 목표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경기 회복 부양을 위한 부양 관련된 정책들이 아침에 뉴스로 나왔는데 그게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크게 중국 매출 증가율이 7%를 더 넘길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 미주의 고성장 때문에 줄 수 있는 목표가는 22만 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좀 시작하셨다. 22만 원에 남은 자금을 정리하시고 다음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살펴봤습니다. 다음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우리 효섭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조영석 스타 앞으로 7,3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 정말 좋은 실적을 계속 냈었죠. 근데 이제 4분기 실적 때부터 좀 실적이 꺾일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최고치의 실적을 냈던 부분들을 대비해서 4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정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 정도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 흘러왔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매수가가 이제 7만 3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6만 1,600원 이제 며칠 전에 6만 원이 참 붕괴됐던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6만 600원까지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세력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지만 일정 시점 이후로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6만 대가 붕괴됐던 이제 며칠 전에 그 부분들 이후로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까지 특히 2분기까지의 SK하이닉스 실적 부분들이 조금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를 보유하셨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좀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부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대가 이제 오늘 6만 1,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2,000원까지 회복이 된다면 반등 시 6만 5,000원대까지는 반영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6만 5,000원대 그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종목을 좀 취하는 부분들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또 SK하이닉스를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년 2분기 이후에 하반기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내년 2분기 이후로 다시 한번 매매 타임 잡아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효섭님 정보를 끝으로 오늘 저희 톡스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2부로 돌아오기 전에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채무 이행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모라토리엄, 2번 포지엄, 3번 프리미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부에서 시청해 주시면 제가 힌트 쉽게 드리나요? 채널 조금만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브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드린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했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고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2부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